베일이 좀 쌓여있죠. 네. 뭐 마찬가지로 지금 뭐 최상식 선수나 이재민 선수 같은 경우도 대회를 자주 안 나오시니까. 그래서 두 분도 올해는 뭐 입상 경력은 없지만, 뭐 이재민 선수도 뭐 그 올 초에 있었던 최강자전도 이렇게 출전하고, 네. 할 만큼 뭐 실력은 뭐 이미 다 알 만한 사람 알고 있죠. 그렇죠. 네. 뭐 그 2017년도 대축전도. 예, 네, 맞아요. 경북 대표로. 예. 네. 이재민 선수 갔다 왔고요. 네. 일단 샷이 워낙 드라이브가 깔끔하고 파워가 있는 분이라서. 네, 네. 몸부는 보면 백핸드. 백핸드 자주 못습니다. 그, 혹시 드라이브 이제 파워로 이제 위주로 치시는 분은, 이재민 선수 치는 걸 한번 유심히 지켜보셨다가 한번. 네. 네, 맞습니다. 그것도 네. 동호인 분의 그 자세가 좋은 사람들. 이런 분들의 네. 그 동영상이나 이런 걸 잘 보면서. 그렇죠, 따라해보는 네. 거. 정말 그런 게 좋거든요. 네. 이렇게 뒤로 뒤로 아 뭐 제가 결승 진출했다고 축하 메시지 막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그 연말에 굉장히 이게 유종의 미가 아, 예. 네 좋으시네요. 아 좀 이게 그 대회를 나오면 느낀 거지만 네. 컨디션이 딱 어떻게 보면 대회 날 잘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네. 제가 분석해 본 결과 네. 그 평소에 타지역 대회 나가시면 술을 드시잖아요. 네, 예. 그걸 안 하신 게 확실히 그걸 아닌 것 같고 그건 아니고 이게 어제까지는 공이 잘 안 맞더라고. 맞아. 근데 어제 이제 마지막 게임 그 센터에서 이제 운동할 때 마지막 게임 할 정도 되니까 공이 조금 막 느낀 게 아 내일은 공을 좀 더 잘 맞겠구나 그렇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오늘 딱 쳐보니까 공이 어제보다는 확실히 더 잘 맞는 감이 있어요. 네. 근데 반대로 감이 너무 좋으면 그렇죠. 대회 날 안 맞아. 안 맞아요. 왜냐면 그 잘 맞던 기억이 있는데 안 맞아버리면 또 당황하게 되고 짜증나고. 그래서 평상시 때 안 맞고 주말에 딱 컨디션이 맞게끔 이게 딱 되면은 네. 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거죠. 근데 오늘이 좀 어떻게 보면 그런 면에서 약간 아다리가 잘 떨어지지 않아요. 그렇죠. 잘 맞아요. 떨어져. 아 이름이 좀 좋죠. 네 이제 게임 시작되는. 네. 네. 아, 20, 미스를 하네요. 마스터 답찬의 실수가 나오긴 했네요. 네. 럭키 샷인가요? 럭키 샷이죠. 네. 확실히 마스터 경기라서 이게 조금 급하지 않는 네. 여유 있는 플레이가 네. 나오네요. 스피드한 경기는 아니고 네 지금 마스터 경기라서 조금 이제 상대방 분석도 좀 하고 네 같은 센터이신데도 처음부터 이렇게 너무 탐색전으로 가는 것 같은 네. 느낌인데 네, 점점 뭐 점수 시간이 지나면서 경기는 좀 더 달아오르겠죠. 확실히 몸이 덜 풀렸어요 양 선수가. 네. 네. 마스터 분들은 아침 일찍 올 필요가 없었다 보니까 네. 아침 일찍 와서 이제 몸 풀고 쳤으면 조금 더 달라졌었는데. 네. 네. 이재민 선수 아직까지는 이제 본인의 그 파워 있는 샷. 네, 샷을 이제 이렇게 많이 구사하진 않는데. 백핸드 드라이브 가지고 가볍게 들었어요. 아, 관리 드랍도 깔끔하게 잘. 네, 벽 쪽으로 밟으셨어요.
가성 코트 같은 경우에는 이재민 선수한테 좀 유리하다고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냥 거리가 잘 깔리는 코트라서 드라이브가 확실히 좋은 선수가 이런 코트에서는 확실히 유리하긴 하죠. 네. 그런 면에서는 우리 최병창 선수 그렇죠. 기대되죠. 제가 할 말이 많은데 그 선수도 드라이브가 세기 때문에 확실히 쭉쭉 잘 빠지잖아요. 높아요. 아우. 네. 이게 로브도 결대로 올라가야지. 예. 네. 그래도 그때 그 전월 선수가 알려준 네. 허정경 선수의 로브 네. 방법 연습을 많이 해보려고 하는데 네. 아, 그 타이밍 잡기가 굉장히 네. 타이밍이 어려워요. 하지만 언젠가는 뭐 익숙해질 날이 있으니까. 그렇죠. 허정경 기다려라. 딱 기다려. 어디서 보고는 있을까요, 동영상을? 아, 보고 있나요? 네. 아, 오늘 뭐 어디 출근했나? 아니요, 오늘 집안 행사 때문에. 아, 집안 행사. 네. 지금 갑자기 집안 행사 무리가 되니까 허정경이 보고 싶네요. 네. 최창식 선수가 몸이 지금 좀 많이 움직이진 않아요, 지금 현재 네, 봤을 때. 우리 몸에 좀 안 좋은가요? 움직임이. 아. 아, 이거, 이거. 아, 좋았습니다. 약간 방금 약간 드리블 경험 같아요. 맞, 네, 맞습니다. 자, 로브, 백골 드리블. 아, 좋다. 아, 이 세트. 이재민 선수가 11대 14로. 네, 쉽게 가져갔네요. 네. 최창식 선수가 좀 더 활발하게 뛰는 모습을 좀 보여주셨으면 네, 그렇죠. 박진감도 보였는데 조금 활발성이 떨어지네요. 아무래도 이 세트는 좀 기대를 좀 해봤고 뭐 네, 네 바지를 아, 벗으시네요. 드디어 바지를 벗네요. 네. 왜 안 벗나 궁금했어요. 그죠, 저도 궁금했습니다. 네. 이제서야 벗네요. 네. 바지 입고 이렇게 하는 게 입고 있다가 이렇게 딱 게임 들어가기 전에 딱 벗고 이렇게. 네. 원래 그게 관례이긴 한데 저거. 선수가 진 것 같네요 옆에. 아 이겼어요. 이겼어요. 아 이겼나요? 김윤미 선수가 이겼네요. 이겼어. 아 이겼네요. 김윤미 선수. 김윤미 선수. 김윤미 선수가 지금 옆에서 펼쳐진 경기가 김윤미 선수가 지금 승리를 해서 그분이 김주 참필란신가? 아니 아니요. 아 네네 참필란. 네 참필란 씨. 예. 4강 올라갔네요. 예. 윤미 축하드립니다. 4강. 네. 맞네요. 대구에 캠핑이라는 씨를 4강 간 거야? 4강? 네? 4강? 이미? 네, 2세트 경기 2세트 경기 제가 오늘 최창익 선수 이제 출입 바지를 벗고 왔나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아 좋아요 네. 저렇게 이제 기교가 있는 선수거든요, 최창희 선수가. 이제 본인 스쿼시를 좀 쳐줄 필요가 있어요, 이 세트에는. 아, 이재민 선수 드라이브가 그냥. 이재민 선수도 그 볼 길이가 지금 좋아요. 지금 뒤쪽까지 나오는 볼 길이가. 네. 아무튼 아무래도 자기 홈그라운드다 보니까 길이 조절하는 데는 뭐. 좀 유리하겠죠, 네, 남들보다는. 사실 코트를 잘 알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코트도 이제 본인이 이용하는 거에 따라서 네. 달라지니까. 아, 이게 지금 이재민 선수가 워낙 볼 길이라든지 이제 스트로크가 좋으니까 그 최창식 선수만의 그 기교 있는 샷이 잘 나오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경기 2세트 초반에 뭐 박빙으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네. 최창희 선수도 자신의 그 기량을 좀 보여주시면.
쪽으로 잘 주셨어요, 여러분. 네, 쪽으로 잘 주셨습니다. 네. 최창식 선수답지 않은 실수가 네. 많이 나왔네요. 네. 서비스 리시빙 미스를 저런 식으로 네. 사실 마스터 경기에서 1점 1점은 좀 되게 그 챌린저보다는 따기 힘들기 때문에 네, 그렇죠. 실수가 나오면 안 되죠. 네, 안 되죠. 뭐 공격 중에 하는 실수는 뭐 어쩔 수 없지만 그런 아 지금 방금도 이제 그 돌아섰으면 스트로크 잡힐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조금 급하네요. 아 좋았어요. 네. 저 그 우리 이번에 대회 있어서 방송 장비에 관련 설명 드렸나요? 어, 방송 장비요? 네. 아, 아직 설명 못 드렸어요. 지금 그 대회 방송 장비가 예. 보시면 지금 카메라가 좀 몇 대죠 지금? 카메라가 지금 여기, 여기 지금 C 쪽 포트만 비추는 게 두 대. 두 대. 그다음에 저희 하나 비추고 있고. 네. 그다음에 옆에 C 쪽 녹화를 위해서 한 대. 네. 지금 이렇게 준비돼 있죠. 총 네 대인가요? 네, 총 네 대네요. 예. 네. 네 대고 그다음 메인 컴퓨터도 이제 두 예. 대가 있고, 네, 음향 장비, 뭐 모니터 장비. 마이크도 총 4대네요 마이크는. 예, 네. 마이크도 3개. 네, 지금 동호인 대회에서 이 정도 이제 방송 장비 갖추기가 예. 쉽진 않거든요. 아, 어느 종목이든지.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게 제가 얼핏 듣기로는 이런 방송 장비 하는 게 이제 금액적으로도 꽤 예, 맞습니다. 그 많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지금 여기 우리가 지금 그 이제 그 동사명님이 네. 지인. 네. 박경민 PD가 네. PD를 통해서 좀 싼 가격에 네. 올해 지금 시범적으로 몇 경기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네. 내년에도 좀 더 많은 대회에서 이런 그 방송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정말 여러 동호인들에게 정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많은 추억이 되겠죠. 네. 본인의 동영상은. 와서 행사를 하는 것도 재밌으니까. 네, 그렇죠. 저 하고 싶으신 분들 있으면 언제든지 오시면 그렇죠. 오시면 그래서 아, 나 저 선수 잘한다. 네. 아, 나 저 선수 까고 싶다. 언제든지 오면. 근데 이게 저희가 깔 기회를 드립니다. 제가 이게 얼핏 들었는데 이게 방송 장비가 네. 두, 세 시간 단위로 거의 금액적으로 따지면 이 정도 금액은 한 300만 원 정도 든다는 거죠. 네. 하루 정도 하면 예를 들어서 뭐 심지어 한 1000만 원까지 네. 든다는 예, 얘기 들었는데 참 좋은. 저희 박 PD님이 정말 애써주시고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드린 순간 지금 최창식 선수하고 이재민 선수하고 아, 네, 경기가 끝났네요. 이게 네, 네. 아, 또 저희가 노가리만 까다 끝나버리네요. 네. 아, 죄송합니다. 진짜 저희가 내버려 놓고 먼저